民とかないから、アジア人のことないんで、それだけはまだ生きてるんですよ。それが人道主義じゃないよ。でもあと戦争中だったのよ。ブルミダジアナソ화학에선 일본에서 최근 알고리즘을 타면서 조회수 300만을 돌파한 영상인데요. 이 데뷔우진은 지금 일본에서 TV만 틀면 어느 방송에나 나올 정도로 유명한 방송인이며 부모 모두 일본인이고 일본 출생의 본명은 네모토 나오코입니다만 긴자의 술집 잡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에서 접대용으로 둘을 붙여줬고 결국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결혼에 성공하여 이후에는 버려졌지만 그 경력 하나 내세워 지금까지 활동명을 데뷔 후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줄여서 후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에 일본인들의 댓글이 5,000개가 넘어가는데 댓글은 소개할 것도 없이 일본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후진의 말이 정확하다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요약본을 감상하시고 후진의 모순되는 행보도 함께 보시죠. 약혼だよことにしてもね、とにかく一回約束事としてお金払って、5兆円払ったじゃないですか、日本は。あまりに感情的になってるので。 韓国じゃないですか。あんたね、韓国のことは知っ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日本のことは全然知らないんだよ。やっぱり加害側の国だったわけでしょ、かつてね。もう終わった問題だとバッサリ切り捨ててしまっていいんですか。いいと思います。もう7人ぐらいのことで、アジアにはい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それたちがまだ生きてるの。それが人道主義じゃないんですよ。でもあんた戦争中だったのよ。それたちがまだ生きてるの。それが。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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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